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all that night, 그 밤 내내 나는 held, 쥐다. 자, 이다가 아니고 쥐다죠. 쥐고 있었는데, 자, held on to 어디다? The broken mast는 부서진 돛대. 돛대는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돛대, mast. 자, until I was so exhausted, so 됐었죠. 자, 수동으로 내가 너무 exhausted 되어져서 that 할 때까지 지쳐. 자, 자, 저 고양이가 또 힘들게 하네요. 자, 지쳐서, 자, and finally 마침내 went to the sleep, 잠에 빠질 때까지. 자, 그 다음 날에 I sat on the mast, 나는 앉았어 돛대 위에. 그리고 시제일치 주어 sit의 과거형태 sat, 그 다음 또 동사 looked around, 주위를 둘러봤고. 자, 유도부사 썼죠. There was nothing, 한 개 들어갔어요. 자, nothing around,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 자, as far as my eye could see까지. 자, 한은 한. 자, 하면 내 눈이 볼 수 있는 한 아무것도 없었고. It was calm, 온화. 자, 이 선역에서는 날씨를 나타내니까 비인칭 주어겠죠. 자, 날씨는 온화했고, 바다는, 자, was like glass, 유리와 같았어. 자, the single sea가 하나의 갈매기. 자, 갈매기인데, which came out of nowhere까지. 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갈매기가 land, 착륙. 와, 죄송합니다. 자, 착륙했는데, 자, on the mast, 돛대 위에. 자, 그리고 looked, 보았는데 나를 questionly, 흥미롭게. 흥미롭게 해도 되나요? 여기서는 질문하는 듯이 하니까 뭐 흥미롭게 쳐다봤다 맞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landed도 여기서 동사로 보지 말고 과거분사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로 앞에 나오는 식을 수식해주고, 자, 동사는 looked가 갈매기가 나를 보았어. 자, 호기심 있게. 자, 그리고 나서 flew off, 날아서 없어졌어. 다시 떠났다 뜻이죠. 자, 좀 내려가서, 자, into the distance는 그냥 the distance는 거리란 뜻이 아니고 멀리. 자, 나는 I wish, 소망했는데, I wish 가정법 비슷하죠. I could fly, 가정법 과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날 수 있도록 like that, 그 갈매기처럼. 자, if I could 뒤에 fly 생략이죠. 만약 내가 날 수 있다면은, 이번 if절 가정법에도 과거 썼어요. I would 플러스 동사 완형 여기. 자, 남아도 날아갈 텐데 바다를, 그리고 발견할 텐데. 그래서 동사 원형에 1번에 fly 과거 플러스 조동사 동사 원형, 2번에 또 would 생략 구조예요 여기. 자, would find, 아마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배를. 자, 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자, 아마도 be 동사 뒤에 형사 happy, 행복할 것인데 to see me, 나를 봐서, to 부정사 부사의 이유 원인의 용법이죠. 자, but, 그러나, there was no use. 자, no use, 전치사 뒤에 ing 쓰면은 소용없다. 수고해요. 자, 우유 썼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자, 뭐 꿈꾸는 거 소용없었어. About the things, 어떤 것들인데. 자, 복수 동사 들어갔어요. 자, were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자, 어떤 것 were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건 소용없어. 나는 앉았어 돛대 위에. 그 다음 dangling 하면서, 그러면은 걸쩍거리다 뜻이죠. 그러면은 발을 담그면서. 자, in the water, 물에. 나는 생각했는데 about my friends, 내 친구에 대해서. 자, on the ship, 배 위에 있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다 되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how they must think that I drowned in that storm. 자, how는 여기서는 망했다. how는 뭐 어떻게라고 왜 안 낳고 그냥 해석하게 돼요. 그들이 must think, 해석이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드림없다 아니고 틀림없다. 자, 틀림없는데 내가 drowned는 익사. 아, 안 되네요, 얘도.
자, 내가 익사했다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어. 인 데스톰은 그 폭풍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라고 해석하면 아예 좀 해석이 좀 꼬입니다.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냥 틀림없다. 자, 나는 생각했어. Thought about our island. 나의 섬에 대해서. 자, 그리고 wondered는 궁금. 자, 궁금했는데 if전에서 명사들이겠죠. 인지 아닌지겠죠. 자, 내가 would ever see, 내가 보게 될지 다른 섬을 다시. 그래서 마스트란 게 돛대, 큰 부서진 거에다 지금 뭐 걸쳐 있다가 위에 앉았다가 지금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peless는 희망이 없고 helplessness가 나왔을 뜻이죠. desperate는 우리가 절망적인. 요거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절망적인 심정.